얼마 전에 분장해 주신 분이 왔어요. 한참 얘기하고 갔는데 바로 오셨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우와 진짜 딸기 뭐지? 예쁘다. 아, 약간 모찌가 아니라 이건 카스테라 아니에요? 카스테라인가요? 비빔 같은 거. 서울. 그거 어디서 난 건데? 아 이건 아는 후배 PD가 일본 갔다 와서 사준 거야. 내가 사온 건 없어. 뭐야? 나한테 그렇게 자주 받았다고. 내가 언제 사왔어? 아니 그랬어. 나한테 오빠가 그거 감사합니다. 그걸 사올 거면 안 사온다고. 카메라. 아 감사합니다. 몇 개 안 된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뻐요. 살찔 필요가 없는. 약간 곰팡이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놔. 아니 느낌이 그렇다고요. 누가 이거 곰팡이 쓸었대요? 긴자에서 사온 건가? 오. 우리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찍을 게 별로 없어요. 너무 투머치 장비 아니야? 얘는 비싸요. 근데 찍을 게. 뭐라도 찍어야 되니까. SBS 건물 몇십 장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생각했어요? 다 받았어요? 이게 다 보관하고 있어요, 하드. 근데 맨날 제 인생의 동선이. 그래서 되게 희한한 각도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먹을까? 맛있어 보인다. 맛있는데? 우와, 맛있어요? 딸기 우유 냄새가 나. 네. 오, 모나미랑 토이스토리 콜라보구나. 쇠! 몇 대 몇이에요? 4대1. 10K! 네, 저 살찐 게 아니라 부었어요, 오늘. 야, 오늘 좌타자 몸 쪽으로. 아, 완벽해요. 자, 두산이 그 해피엔딩으로 우승을 하고, 서현숙 치어리더가 또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산이 준우승을 하게 되면 FC서울 치어리더로 오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어리더들 예, 팀이 여러 개죠. 야 이거 들어갔 아닌가? 아니요 이건 압박이 아니에요. 왜냐면 오신다고 했거든요. 아 윤스 형이랑 같이 부르라고? 아, 견제구도 날카롭습니다. 자. 어? 이걸 놓치나? 이게 뭐야? 오재일이 놓친 거야? 아, 이걸 놓치면. 안녕하십니까. 뭐, 게임 같은데 뭐 이렇게 응? 잘 생겼네. 아이, 야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 이걸 건져 못 건졌나? 에이 이건 건져 올려. 아 이게 공이 깔렸구나. 떼굴떼굴떼굴로 왔네. 몇 대 몇인데요 지금? 4대1. 이거 사요. 아, 공이 110개라 지금 조금 애매한데. 넥센이 1인가 봐. 오비 어린이회원 출신입니다. SK 아니야? 선착순, 빨리. 더 먹을 사람. 둘이 갑자기. 응? 응, 아니. 일본? 응? 일본? 누군데? 아 이거는 우리 품맥고 후배에서 아이! 쯧! 왜 어찌 된대? 바가지 안타
많다. 오, 우와. 4대3? 4대2. 4대, 어, 4대3이네? 어떻게 4대3? 왜 4대3이 됐지? 오, 저 다들 야구 팬이시네요. 아, 팬은 아니야? 아닌데, SK예요. 그냥 안티. 아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여러분. 제작진이 DJ 안티고. 청취자도 DJ 안티고. 일본 딸기 카스테라를 드시고 계세요. 선물 받으신 거래요. 야구 보면 먹게 돼. 맛있다. 끊어 아, 이런. 책 좀 올려주겠지. 응? 좋아, 좋아. 저, 뭐, 차, 주차장 있죠? 집에 있어, 집에.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아, 끝나고 그 회의 좀 잠깐만. 14일 날 거 될지. 아, 네. 네, 근데 정해야 한다. 홍진호랑 뭘 따둘지 좀 생각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한라율통 왁서구의 추천으로 좋은 데를 또 다녀왔습니다. 제가 카페부터 맛집까지 엄선해서 추천해드렸어요. 가겠습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한 벌 숙보 오늘 트와이스 모모의 생일 모모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얼굴 보고 축하해주고 싶은데 힝 안녕하세요. 11월 9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Yes or Yes 였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11월 9일 생일을 맞은 트와이스 모모 씨의 생일 축하 멘트였습니다. 아, 이번 주 트와이스 컴백 그리고 치얼업 뮤직비디오 3억 뷰 돌파 소식 또 모모 씨의 생일까지 겹겹겹 경사네요. 축하드리고요. 얼굴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축하를 해드리고 싶은데 트와이스 멤버들 모시기가 참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업, 힘업. 네. 아, 채팅창에 배튼 추하다. 아, 너무 추하다. 웃고 있고. 아, 제가 보기엔 이대 헤드라인은 제가 생각해서 좀 추한 것 같아요. 뒤에 힝만 뺐어도 얼굴 보고 축하해주고 싶은데, 힝. 예. 알파 딸은 무슨 죄입니까? 예. PD가 입력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아, 전자 여성분의 굉장히 그 애환이 느껴지는 힝이었습니다. 아, 베테네는 no or no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힝한 라디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조금 추했던 거 인정하고요. 알파딸 부들부들이라고. 예. 자, 베비가라고 다들 외치고 계신데 아, 그래도 언젠가는 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초창기의 트와이스가 또 나와주셨었어요. 저희에게는 이렇게 명예의 전당이 또 올라있습니다. 자, 오늘은 빗서구,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 트와이스 나온다가 갑자기 빗속으로 넘어오니까 좀 남자들의 월드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불금이지만 집에서 배텐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감정 이입할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배텐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자 선물을 저랑 팽디가 산뜻하게 티키타카로 소개해드립니다. 원마운트에서
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이것도 추하다는데? 2연속 추하다는데? 뭐가? 이거 티키타카로 하고 있는 거 질척거리는 느낌. 아, 이거 한마디 안 하다 처음에. 자.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날씨가 추워졌지만 베텐은 빗서구가 있어서 따뜻합니다. 연애의 과학,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아, 역시 이서구 에디터가 한라혈통이라는 걸 제가, 지난 주말에 아주 만끽하고 왔습니다. 네. 아, 보통 이제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나, 뭐, 그 지역에 잘, 뭐, 연구원 있는 분들께 여행 가는 분들이 자꾸 물어보면 귀찮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저는 미안함을 무릅쓰고 한번 여쭤봤는데, 리스트를 쫙 정리해줬어요. 제가 확실하게 챙겨드렸죠. 예. 네. 그래서, 아, 이게, 그야말로 이게, 제가 그걸 드렸잖아요. 테마를. 네. 힙하고 칠하는 곳으로. 근데 정말 힙 앤 칠 플레이스를. 몸국이 되게 맛있었다고, 네. 이거 SNS에 몸국이 뭔지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몸국이라 해서 무슨 몸국이지? 이렇게 좀 다른 생각상을 했는데, 그게 그 해초의 이름이더라고요. 네. 아, 채팅창도 아, 바디 수프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해장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아주 매콤하면서 저 처음 먹어보는 국이었는데 저희가 언젠가 베스트 10 역대급 월드컵을 하게 되면 바로 국밥 월드컵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32강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몸국도 들어갈 만하다. 몸국 먹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처음 먹어봤고요. 그리고 아주 그 칠한 그 커피숍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왔어요. 역시 제주의 왕자다웠고요. 아, 다음번에 제주 대표 음식 1위 월드컵 해볼까요? 좋죠. 제주 대표 음식. 아, 이번에 아주 저는 딱 한 군데만 실패하고 거의 대부분 추천받은 곳들이 다 좋았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자, 아무튼 직장이 되고 뭔가 패션에 신경을 좀 다시 쓰게 됐습니까? 어필을 위해서? 그렇죠. 뭐 맥심 다닐 때도 늘 신경 쓰긴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요새 문제를 느끼는 게 네. 살이 자꾸 찌는 거라 파마가 이상하게 파마가 빨리 풀려요. 그래요? 네. 이게 이상하게 머리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빳빳해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세상엔 자랑이네요. 네. 머리가 더 굵어지고 있고. 아, 탈모 전조 증상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발이 굵어지고. 나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머리털이 살찐 거라고 하신 분 있고. 가차없이 지금 악플이 난무하고 있어요. 네. 자, 0254님. 소개팅 3부터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개팅은 처음인데 고백 어떻게 하죠? 슬슬 고백해도 되나요? 아, 그나마 서구 형이 좀 제일 알 것 같아서 보냅니다. 이거는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 자체가 네. 이게 조금 위험해요. 그래요? 원래 진짜 잘 되는 연애는 그냥 고백 타이밍 같은 것들은 그냥 계산을 안 하게 돼요. 그래요? 그냥 이제 아예 사귀고 나서 뭐 우리 어떤 사이야 라고 관계 정의를 그때서야 한다고 하게 되거나 뭐 그런 식이잖아요. 정말 Where are we? 뭐 이런 네. 느낌. 뭔가 고백이란 이 행위 자체를 뭔가 승부수 같이 두근거리는 승부수처럼 여기는 그 관계 자체가 별로 조금 리스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그래서 물 흐르듯이 네. 채팅창에 이제 이론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 흐르듯이 그냥 하다가 우리 이제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네. 사귀는 것 같다 이렇게 뭐 서로 이심전심 느껴져요. 네, 이심전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이 웬만하면 주말에 연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연인이 있다고 치면. 근데 웬만하면 주말을 나에게 다 할애해줘. 주말에 꼬박꼬박 날 만나. 그러면은 뭐 거기 사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귀는 연인들의 행동들을 하다가 그냥 뭐 고백은 확인 절차로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아, 채팅창도 연애는 고백이 아니라 아, 연애는 도전이 아니라 고백은 도전. 뭐라 그런 거야? 올라가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고백은 도전이 아니라 확인이다. 아. 그렇죠. 이 말이 이제 네.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근데 이분들이 연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예. 요새는 연애 글이 많으니까. 예. 아, 고백하고 수요일에 보자고 하신 분 있고, 연애 1타 강사 왁서구라고 하신 분 있고, 형 메모 좀 하라고. 서로 지금 메모광들이에요. 예. 저에게도 메모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은 왜 메모 안 하고. 자, 아무튼, 물 흐르듯이 여러분 하시기 바라고.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시작해보겠습니다.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월드컵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 주제는 곧 다가오는 막대과자 데이에 참고가 될 만한 월드컵입니다. 기념일에 이성에게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월드컵입니다. 아, 이게 여자 입장입니까? 남자 입장입니까? 이성이니까 뭐 남자, 여자 양성 모두 합한 거 아닐까요? 모두에게? 네. 몇 면을 봐도 거의 그래요. 근데 남자의 시선에 안 어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주는 선물인데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드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자 입장에서도 뭐, 남자에게 꽃다발 많이 받잖아요. 후보 중에 하나인. 꼭 남자들이 받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네. 네, 이성에게 주는 거.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십자수도 있고, 꽃다발도 있고, 인형이 있어요. 네, 인형. 이거 굳이 이제, 어느 입장이나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보통 남녀 사이에서, 연애를 할 때, 선물한다 그러면 제일 비웃음을 많이 받거나. 네. 네. 아, 근데 이거, 여기 있는 것들 한 4년 정도 사귀면 다 받아봐요. 그렇죠. 대충 한 4년 사귀면. 자, 과자 업체에서 PPL 받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극혐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제작진이 미리 후보를 좀 추렸죠? 그렇죠. 제작진이 미리 추려던 7개 후보를 두고, 베리와제가 상의 끝에, 이것만큼은 받고 싶지 않은 하나의 선물을 뽑을 건데요. 응? 네. 네. 이어갈게요. 아, 야, 잠깐 헷갈린 게 있어가지고. 잠깐 다시. 네. 처음부터 할까요? 왜? 네, 아, 예, 뭔가 헷갈렸어요. 제가 쉽게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감은 좀 그렇지만, 생각은, 최악의 선물이 생각하면 돼. 네네. 최악의 선물. 네. 받고 기분 안 좋은 선물. 네. 생각하면 돼. 제작진이부터. 이건 어감이 너무 세니까, 방송으로서는 그냥, 이거만큼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한 만큼은, 헷갈리면 하자. 제작진이 미리 호이 이곳저곳에서 혼이 나네요. 제작진이부터. 네. 제작진이 미리 추려둔 7개의 후보를 두고 베디와제가 상인 끝에 이것만큼은 받고 싶지 않은 하나의 선물을 뽑을 건데요. 이성한테 받으면 다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관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센스 없는 기념일 선물 하나가 이별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후여친에게 이 선물만은 피하시라는 팁도 알아가세요. 네, 자 어떤 선물들이 7강에 들어있는지 이서구 기자가 후보를 발표합니다. 기념일에 이성에게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월드컵 오늘의 후보 명단입니다. 후보 1, 십자수 후보 2, 인형 후보 3, 책 후보 4, 모바일 쿠폰 후보 5, 꽃다발 후보 6, 수제 목도리 후보 7, 사탕 또는 초콜릿 받고 싶은 월드컵을 했을 때 올라갈 만한 게 딱히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그렇죠. 이건 정말 받아도 그냥 그렇고 네. 그때 이제 빵꾸 웃을 수는 있지만 오래 남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념일을 잘 챙기는 편인가요, 박서호 기자는? 이거는 그때 사귄 그 여자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념일이 좀 기념일을 좀 챙기는 쪽이다. 그럼 저도 이제 챙기는 쪽이 되는 거고 뭔가 맞춰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채팅창은 좀 술렁이고 있는 게 저희 의도와 반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저거라도 받고 싶다. 모바일 쿠폰 꿀 아니냐. 목도리 너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 있고. 네. 다들 지금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버리려고 하냐고. 쓰레기라도 받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 십자수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라고. 쓰레기는 무슨 쓰레기예요. 자, 뭘 받아봤어야 알지라고 하시면서 뭐라도 주면 저라고 받을 거라고 눈물나게 받고 싶다고 하신 분도 지금 이게 입장이 네. 조금 곤란해지네. 네. 아, 곰돌이 너무 안고 자고 싶다고. 잠깐만요. 여기 있는 것들이 나쁜 건 아니죠? 아, 나쁜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뭔가 기념일이나 뭔가 특별한 날에 네. 좀 더 이제 이거보다 뭔가 좀 더 각별하게 좀 더 기억에 남는 약간 그런 기대치 같은 것들이 서로에게 있으니까. 아, 오늘 방송 방향 잘못 잡은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이 정도면 업계 포성이라고. 쓰던 것도 좋다고 하신 분 있어요. 이거 되게 보편적인 방향이에요. 네. 방향. 패텐러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지상파 라디오 청취자 기준으로 일단 네. 시작은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쉽게 버려지는 선물 월드컵?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받는다고 이가 갈리거나 상대가 싫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약간의 그,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들 정도로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데 왜 우리 비정상 취급하냐고 했고 네. 아, 쿠폰을 왜 버리냐고. 자, 알겠습니다. 저는 기념일을 그래도 꽤 잘 챙기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100일 같은 거 챙기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한쪽이 알아서 이렇게 과하게 챙기다 보면 네. 상대 쪽이 이제 아 나도 이렇게 따라 가줘야 되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자 이번 주도 본 방송에 앞서서 미리 베스타그램을 통해서 청취자분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1위는 SNS로는 십자수가 나왔고요. 네. 받아본 적도 없는 분들이 일단 이 중에서 그나마 제일 별로인 게 십자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위는 책. 책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성한테 받았던 건 아닐지라도 보통 선배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에게라든가 받아본 적이 있어서 책 정도는 이제 좀 별로다 이렇게 쿨한 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저희가 기준은 거의 뭐 박수인의 러브게임 정도 네, 그 정도 보통 저희가 방송은 중2들을 위한 언어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희가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아주 일반적인 라디오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교회 오라고 십자가 받아본 게 유일하다고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서 언급해드린 대로 7개 중에 한 개는 부전승으로 올라갑니다. 청취자 사전투표 1위에게는 저희가 부전승의 특혜를 드려서 시드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십자수 막강한 후보가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4강으로 올라갔지만 이게 얼마나 막강한 후보인지 짚어봐야겠죠. 네.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된 후보 1번 십자수 십자수는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십자수냐면 이제 가로 세로로 따는 거죠. 그렇죠. 뜬다 그러죠. 네. 주로 뭐 쿠션이나 뭐 이렇게 십자수로 캐릭터나 글씨 같은 걸 박아서 선물을 해주죠. 여기엔 이제 주로 커플용이니까 뭐 귀여운 문양의 이름 정도. 네, 우리 각자의 이름 뭐 이렇게 사귄 날의 그 수 뭐 그런 것들이 흔히들 들어가죠. 아. 십자수를 왜 설명하냐고 지금 네. 우리가 모를까 봐 설명하는 게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감정이입을 굉장히 네. 의외의 포인트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알려드린 거고요 라디오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네. 십자수 차 키링에 뭐 매달고 다니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쿠션을 선물 받는 경우가 많죠 네. 가방이나 네 저도 예전에 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은 뭔가 열쇠고리 걸 수 있는 그 구멍이 없잖아요. 네, 옛날에 피처폰 때는 참 그 아주 조그만 쿠션 느낌의 십자수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달았잖아요. 네, 네. 하트 모양 네. 뭐 이런 거 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차 앞에다 두는 전화번호를 여자친구가 십자수로 떠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검증 못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뚠뚠해지기 전까지는 받았겠지라고 하신 분 있고. 안다고! 라고. 아, 설명 고마워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모를 거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좀 참신한 네. 의견? 찬성 의견. 하등 쓸모가 없다. 장식으로 쓰려니 작품성이 부족하고,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하이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한마디로 정성 가득 담긴 쓰레기. 아니, 이거는. 못 받아본, 글쎄요, 어떤 선물이 꼭 하이 테크놀로지여야 되나요? 안 받아봤기 때문에. 네. 아, 저는 십자수를 디스하고 싶은 마음이 별 전혀 없는 게, 네. 예전에 받아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정성이 제 마음에 내재돼 있거든요. 네. 자, 배가 불러 터졌냐? 라고 하시는 분.
다음은요. 작품성을. 예. 예. 십자수하다가 손 다치는 게 걱정돼서 라는 오글거리는 이유도 있을 듯. 아, 못 받아본 분이군요. 네, 그렇죠. 다음은요. 쓸데도 없고 예쁘지도 않아서 받았을 때 반응이 미적지근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만든 사람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놔서 그 반응에 화가 나기 마련. 마치 종이약 접어주는 것 같다. 괜히 싸움 만나기 딱 좋은 선물. 그러니까 이제 해주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노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리액션의 기대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 정도면 좀 십자로 선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네. 상대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느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뭐 십자수 하다가 손 다치는 게 걱정돼서 십자수 반응은 굉장히 뭉뚝합니다. 그리고 손을 왜 다치나요? 작품성 따지시는 분. 네. 채팅창도 십자수 송곳으로 하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굉장히 뭉뚝해요. 네.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왜 다치냐고. 바느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부전승으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결을 가볼까요?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인형 대 책입니다. 아, 인형 대 책. 인형을 설명할 필요는 없죠. 예. 네. 책도 설명할 필요 없죠. 네. 근데 보통 책은 이제 자기 개발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인형이 제가 이거 인형이 만약에 네. 뭐 조립형 브릭이라던가 피규어 같은 게 들어가면 아 이거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엄청 기쁜 선물이 될 수 있거든요. 피규어는 빼고 네 이거 털 인형으로 갈까요? 네, 푹신하고 귀여운 거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거. 예, 보통 아트 땡땡이라든가 그렇죠, 이게 그렇죠. 서점에서 파는 것. 네. 아, 물론 서점도 피규어를 요즘은 취급하긴 합니다만. 자 인형 안에 반지 인형으로 오신 분 있고. 아, 다들 상상으로 지금, 아, 진짜, 진심으로 안 받아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영화 속에서 주고받는 장면만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인형 배를 갈라봐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어, 그러지 마세요. 자, 인형에 대한 찬성 의견. 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별 후 처치 곤란. 세탁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진드기 및 온갖 병균의 온상. 아니, 무슨 인형을 주고받아서 진드기를 걱정합니까? 네. 되게 안 좋게 헤어지셨나봐요. 예. 아니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안 좋게 예. 헤어지면 인형도 미워요.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아. 사람 뭔가 인형이 되게 그 나의 미움이 투사가 돼서 그런 게 있어요. 저. 아니 무슨 사탄의 인형입니까? 아, 그렇게 되는 아니, 게 무슨 인형이 왜 병균의 온상이라고 그러고 아 화형시켜야 된다. 안 좋게 헤어지면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아 네. 비염에 안 좋긴 하다. 자주 빨아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니 인형이 뭐 그렇게까지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나요? 에나벨 주고 받습니까? 예. 자, 다음은요? 일단 인형, 집구석에 굴러다니는 건 나 하나로 족하다. 아, 인형과 뒹굴뒹굴 하는 거의 경쟁 상대. 예. 그리고요? 100% 굴러다닐 텐데 간혹 코나 눈 같은 딱딱한 부분을 밟았을 때 고통을 느끼게 해줌. 어... 아, 이게 그 브릭 밟았을 때 약간 아니, 그쵸? 발바닥 아픈. 말도 네, 공감합니다. 아니, 저 그 아픔을 모르세요? 전 왜 기억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인형이, 네. 그, 인형을 선물해준 사람이 이제 증오의 대상이 돼서, 네. 인형을 처치하고 싶어서, 네. 밟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굴러다니는 인형을, 더군다나 이성에게 받은 선물을 굴러다니는데 그걸 밟은 경우가 있나요? 네. 이해를 잘 안 돼요. 아픔을 기억하고 있지, 제가. 복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인형도 그런, 약간 부두 인형이라고 빵빵한 인형 말고 네. 좀 흐느적거리는 인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어딘가 올려 뭔가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샌드백을 만드는 경우는 꽤 있나 보네요. 그래도 인형을 자 그리고 반대 의견은요.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꼭 안고 자면 된다고 주워들었습니다. 그게 안으면 이상하게 안 감겨요. 그 인형이란 것들이 무슨 얘기죠? 몸에 감기지가 않아요. 그 인형이 당연히 감겨오진 않죠. 네,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닌데. 그 되게 이게 여자친구의 선물 이러면서 안으면 그게 안고 자기 좀 불편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기 몸 사이즈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안으면. 그렇군요. 네. 아, 인형도 우리가 싫은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인형보다는 차라리 그런 용도면 죽부인이 낫다라고 얘기하신 분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안 하는데 나의 담배 냄새가 났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방에서 좀 피우지 마시라고요. 예. 자, 책에 대한 찬송 의견 볼까요? 네, 책. 선물 받으면 어땠냐고 물어볼 테니 읽기를 읽어야겠고 진도는 안 나가고 정말 힘들어요. 아, 이게 연인이
나는 또 책을 안 읽는데 연유는 좀 이렇게 독서가야. 그러면 정말 좀 되게 내 인생의 책이야 이런 설명인데 그게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서로 감상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줬으니까. 네. 아 힘들죠. 보통 이제 뭐 알랭드 보통이라 됩니다. 어려워요. 조금 취향에 안 맞는 책들이 저도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너무 베스트셀러면 네. 이거를 읽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감상을.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막 그 제목, 책 제목 쓴 다음에 요 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읽은 척을 빠르게 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책을 후보 용지를 만들 때 사랑한다 내 꿈아를 해놔가지고 자기계발서의 끝판왕 아닙니까? 예, 명저죠. 예. 네. 네. 고금에. 네. 네. 찬성 의견 또 뭐 있습니까? 냄비 받침 이미 많은데. 이미 많아서 필요 없다. 그렇죠. 그리고요. 그냥 예시가 박펠레라서. 왜 다리를 벌리고 앉았을까요? 이거를 완독은 하셨나요, 혹시? 저요? 업무, 오랜 업무적 동료의 저서니까. 왜? 절대 안 읽죠. 네.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표지만 봐도 이미 읽을 이유가 없는 책이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꿈에 대해, 업무 동료의 꿈을 한번. 아니,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네. 이 책을 해부해서 오류를 다 밝혀놨기 때문에 네. 오류 있는 책을 전 읽지 않습니다. 예. 숙제 받는 기분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책을 선물 받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책, 예. 책사, 자기 책 낸 사람들은 이제 꼭 선물을 해주죠. 요즘은 절대 이 책이 아예 언급되는 것조차도 피해가는데, 예. 초창기에 이제 제가 처음 축캐스터를 해서 이 방문성에 만나게 됐을 때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 책을 선물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책 읽고 좀 배워라, 이런 느낌. 예. 그리고 그, 이분이 이제 또 몰입하는 회사가 저쪽 분당에 있는 초록색 검색 엔진을 만드는 그 회사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강연회가 같은 거 하더라고요. 학생들 보고 왔어. 근데 네. 저보고 한번 스페셜 게스트처럼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그 강연회 온 분들한테 다 책을 나눠줘서 이거를 왜 나눠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책은 좀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자, 8강전. 인형과 책. 어떤 게 더 이성에게 받았을 때 기분이 별로인가? 이거는 제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거를 나중에 후에 이거를 남겨 헤어졌는데 이걸 남겨뒀을 때 네. 다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어떤 게 더 데미지가 큰 거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인형이네요. 인형이죠. 그러네요. 이게 남자방에 인형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뭔가 막 곰도 그런 곰 있잖아요. 안에 빨간 하트 들고 있는 거. 뗄 수도 없는 거. 실로 묶여 있는 거.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정여자친구랑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산통 깨는 거 있잖아요. 그냥 좀 그런 나쁜 악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또 깊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책도 피면 이렇게 메시지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장만 어떻게 그 장만 어떻게 처리하면 되니까. 그 장만 없으면 되기도 하고 꽂아놓으면 사실 눈에 잘 안 띄고 아 그러니까 필리가 네. 없고 또 네. 처분하기도 어렵지 않은데 인형은 왠지 처분하려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려고 그러면 왠지 살아있는 걸 내가 네. 역사를 폐기 처분하는 느낌 들고 그래서 뭔가 후폭풍 면에서 계산해 봤을 때 인형이 좀 더 좀 이렇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해서 올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저도 인형에 동의하겠습니다. 네. 인형이 4강에 진출합니다. 십자수와 인형, 약간의 그, 천끼리의 대결, 털끼리의 대결이네요. 천은 정말. 네, 봉제 더비. 네. 아, 바늘과 실이 들어가는. 아, 네, 얘네 왜 이렇게 사랑받을까요? 아, 봉제 일기토라고 쓰시고 있고. 네. 바늘 더비. 인형은 뾰족한 바늘이고, 이 십자수 바늘은 뭉툭한 바늘. 네. 알겠습니다. 자, 헌업수고함 뒤져보면 이 두 개는 꼭 있겠죠? 그죠? 예. 등, 막강한 후보부터 생각해보니까. 방송이는 거는 딱 떨어졌고요. 네. 책이. 자, 그러면, 배국가 듣고 2부의 다음 8강전을 이어갑니다. 4강에 진출하기 가장 강력한 후보의 책을 예시로 했는데도 인형한테는 안 되네요. 이게 나쁠 수가 있나요? 뭐가? 받았을 때 별로일 수가 있나요? 두 개? 꽃이랑 모바일 쿠폰이? 그 받았을 때? 별로야? 모바일 쿠폰은 좀... 둘이 극과 극인데 아, 이성한테 받았을 때 기분이... 이성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주제가 아니, 이걸 이렇게, 생일 선물은 아니잖아. 아니,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뭐 포터발만 배하는 사람인데 아, 기념일이구나. 배하는 생일인데 뭐 이렇게 모바일 쿠폰. 띡. 아니, 보통 이것만 주진 않고 이제 뭐 하여튼 5종 세트 주지 않을까. 이것만 있지. 이것만. 여자친구가 생일 축하해. 모바일 쿠폰. 모바일 쿠폰 제일 비싼 게 뭐지? 주유권 10만원. 주유권. 가격 끝도 없어. 근데 이게 아, 꿀인데? 아, 너무 비싼 거. 주유권 10만원이면 진짜 배달을 위해서 너무 비싼 건 안 되고 야 커피 야 3만원 정도로 생각할까? 3만원씩이나요? 아 3만원씩이야? 커피 근데 꽃다구가 되게 비싸. 3만원 만원 문화상품권 만원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커피권 뭐 잠깐만 뭐, 케이크 제일 비싼 게 뭐가 있나 보자. 케이크 선물하기. 아니 비싼 거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던데. 생일 선물에 3만원 문상 뭐 이런 거로 하지. 어 꿀인데? 꿀이야. 문상은 또 화려한 거 먹으니까. 연애 안 해봤어? 무슨 소리예요. 아니 생일인데 어떻게 3만원 물어먹고 기분이 좋을 수가 있을까? 어 개꿀. 센스 있는 남친이 될 수 있냐고. 네, 제 대면 게임 캐시 5만원이 되어 있네요. 아니 괜찮은데. 근데 꽃다발 가구도 있네. 네, 진짜 비싼 거 많아요. 아니, 소파도 있어, 소파. 쌀도 있고. 영화 쿠폰에 2인용 가죽 소파도 있다. 아 그런 건 안 돼요. 자, 3만원짜리 무상합시다. 3만원짜리 무상. 꼴인데, 완전. 야, 그만해. 눈물 나잖아. 어? 눈물 나잖아. 아니, 좀 그게 안 되는데. 지금 다들 찾아보고 다이슨 드라이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신노자키에게 위로를 보내고요. 자, 3만원 무상 밸런스를 위해서. 자. 아까 말씀하신 그 브랜드 있잖아요. 다. 와, 진짜. 제 친한 형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집에 그걸로 이제 쭉 산 거예요. 청소기 했는데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우와. 뭐가? 그, 다이슨. 청소기? 청소기. 아. 노아. 너무 좋대? 너무, 아니, 제가 이제 그냥 너무 멋있어. 나는 써봐. 이거 방 한번 밀어봐도 되냐고. 그래서 방을 밀어봤, 집을 밀었는데 너무 좋고. 아니 다이슨은 이게 이미지가 좋은 게 그 요즘 이제 손 씻고 네. 그 핸드 드라이어 보면 다들 현찮잖아요. 네. 뭐 어디 저 아, 그것도 뭐 파나소닉 거 쓰고 막 이러면 막 아, 손이 안 마르고. 네. 아, 근데 저... 다이슨으로 하면 그 에어블레이드가 쉬익 해가지고 네. 두 번 딱 하면 손이 뽀송뽀송해. 저 애플스토어 화장실이 그거 돼 있더라고요. 그쵸? 네. 둘이서 얼마 받았어? 둘이서 얼마 받고 갑자기? 정말 저 협찬인 지난주로 호프로 세차장 세차만 저 그것도 사진으로 찍었어. 다이슨 에어블레이드 집에 한번 놔두고 싶을 정도. 네, 아 정말. 자, 이제요. 배성재 10 여러분은 오늘 이서구 기자와 함께하는 기념일에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 베스트 10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강에 십자수와 인형이 진출했고요. 다음 8강전 두 경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대결 모바일 쿠폰 대 꽃다발입니다. 다들 술렁이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모바일 쿠폰 꿀이라고 갖고 싶다고. 근데 이제 이게 생일, 예. 뭐 크리스마스 이런 좀 뻑뻑지근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념일에 뭐지 뭐 커피 쿠폰 띠링 하면서 하나쯤 왔다 이러면 살짝 조금 아 너무 성의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공산이 있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모바일 쿠폰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렇죠. 검색을 해보니까 뭐 가구도 있고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도 많이 있긴 한데 네. 이성에게 기념일에 다른 선물 없이 이것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쵸. 좀 별로죠.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유학 중이거나. 올 수 없어서 이거라도 보낸다 뭐 이럴 수는 있어도 좀 아니다. 채팅창이 야 성희가 밥 먹여주냐? 지금 모바일 쿠폰 지금 채팅창은 모바일 쿠폰이 우승이에요 거의. 이것만큼 꿀이 없거든요 집에서. 예, 하지만 이거는 이성에게 기념일 요것만 받는다는 가정입니다. 아 쿠폰은 사랑입니다 라고 보고 있고 또 너무 실속만 있어도 약간의 허례허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로맨스에는 그런가요? 네. 꽃다발이 또 실속보다는 네.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예. 저는 꽃다발이 모바일 쿠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꽃다발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그렇죠. 추상적인 느낌이고 모바일 쿠폰은 가장 실속형이네요. 네. 볼만한 대결입니다. 아 차라리 계좌이체 받으라고 하시고요. 아 꽃은
진다. 아, 시적으로 감수성 몰입을 하신 분이 있어요. 꽃은 진다. 중의적인 표현이죠. 중의적 표현. 자, 돈다발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시인이 한 분 계시네요. 이게 솔로로 오래가면 다들 마법사 되기 전 단계가 그 해처리, 레어 다음이 이제 시인이죠. 자, 가볼까요? 네. 모바일 쿠폰의 찬성 의견은요? 나머지는 의미 있거나 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모바일 쿠폰은 귀찮으니 이걸로 대충 때우자는 느낌. 그렇죠.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다음요? 다른 후보는 얼굴 맞대고 직접 줘야 하지만 모바일 쿠폰은 그냥 뭐 문자로 보내기. 네. 제 생일일 때 항상 모바일 쿠폰을 꼬박꼬박 보내주신 분이 있네. 정영국 씨. 항상 뭘 보내신 줄 알아요? 왜? 무지개 케이크를 보내줍니다. 정말 안 어울리게 컬러풀한 케이크를 딱 골라서 네. 바꿔 먹을 수 있게. 그거 아니면 그 정성 가득한 라떼 뭐 이런 거를. 뭐 그럼 꼬박꼬박 이렇게 드시나요? 예? 꼬박꼬박 드시나요? 그럼요. 네. 정영국 씨가 그거 없는 살림에 떼어줄 건데. 스님 감성이라고. 곱창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다음요? 다른 사람이 준 걸 돌려막기 할 수도 있을 때. 아! 이거 가능하죠. 이거 가능하죠,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쿠폰이라는 게 그냥 쿠폰을, 전자 쿠폰을 보여줘서 살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바코드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캡처를 할 때 보낸 사람께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반대 의견 뭔가요? 네, 모바일 쿠폰은 그래도 꽤 괜찮은 선물이다. 의견. 인싸 초딩 중딩들 사이에서는 핫할 겁니다. 미성년자는 휴대폰 결제할 때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줬다는 사실에 감동. 부모님 동의를 얻어서. 네. 돈도 부모님 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 나이... 인싸 초딩 중딩들이면 부모님 동의 없고 부모님 돈으로 준 거예요. 네. 예. 어쨌든 그 시절은 그래야죠. 아 맞다, 베텐에서 받은 모바일 쿠폰 친구 줬다고. 네. 저희 건 뭐 재활용하셔도 여러분 자유고요. 그리고 꽃다발의 찬성 의견은요? 네, 호불호가 명확하다. 개인적으로 꽃은 선물 중 최악. 차라리 식용꽃이라도. 네. 한 번도 못 받아보는 그렇죠. 티가 나죠? 네. 예. 식용꽃 어딨어? 네. 네. 저희 굉장히 이성적인 척하면서 커밍아웃 하는 분들 많아요. 딱 봐도 안 받아본 거. 네. 다음은요? 금방 시들고 시들어서 버리면 아 그렇다고 버리냐고 공격당하기 쉽다. 시들어서 시들으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관리가 좀 신경 쓰이긴 하죠. 네. 근데 보통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잘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예쁜 꽃병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꽂아놓고 그리고요? 생각보다 비싸다. 꽃다발 가격으로 치킨 5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먹을 수 있다. 안 받아보면 꽃을 안 받아보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꽃을 너무 그 가격대로 가진 분이 있어요. 꽃과 안개꽃의 그치. 양에 따라서 아 이거는 3만원짜리인데? 이러면서 치킨 15마리짜리 꽃다발은 흔치 않습니다. 네. 그 꽃 바구니급이죠. 네. 예. 거의 아 환환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닭다발이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까는 돈다발이라고 그랬더니 아 화환은 얼마쯤 하죠? 저도 화환 저희 청취자분 때문에 아 두어 번 받아봤는데 그 장미꽃 천송이 그거 있잖아요. 네. 정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바구니에 오는 거. 네. 가끔씩 이제 회사 여직원한테 그런 선물 해주는 사람 있거든요. 택배로. 네. 그게 한 50만 원 정도? 저 그거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비싸네요. 네. 아, 저희 화환 보내주신 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 화환이라는 게 또 특성상 재활용이 되는 게 불문인 일이잖아요. 네. 네. 보통 갖다 놨다가 또 치워가시고, 다른 데 또 보내시고. 그렇죠. 네. 네. 그 향냄새는 좀 빼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굉장히 아름다운 분위기에 알록달록한 예쁜 화환이 왔는데 네. 냄새는 향냄새가 나니까 저때 스튜디오에 뒤에 놓고 하는데 계속 향냄새 맡으면서 아,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어쨌든 꽃은 졸업식 때 받는 걸로 충분하다. 꽃은 묻힐 때 어차피 충분히 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하얀 꽃만 상상하신 분들이 많네요. 예. 아. 저 약간 정정할 게 있어요. 뭐요? 천송이 100만 원 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꾸미기 나름이죠. 사실 또, 저, 강남 쪽 가면은, 네. 그, 꽃 아티스트 분들이. 아, 플로리스트 분들. 네, 플로리스트가 네. 만든 것들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꽃다발들은 진짜 예뻐요. 네, 그리고 그 꽃다발들은 진짜 비쌉니다. 아,
아, 100만 원이라고 하시고 100마리라고 얘기해달라고. 이분들 치킨 단위로. 자, 모바일 쿠폰 대 꽃다발. 꽃다발은 전 사실 둘 다 좋아하는데 네. 이성에게 받았다고 하면 꽃다발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렇죠. 왜냐면 모바일 쿠폰이 좀 더. 이거 너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허례 후식 같은 거 조금 분위기 있는 거 조금 쓸모 없지만 아름답기만 한 거 그런 거 조금 구사해 주면 좋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베텐의 네. 모든 대한민국 라디오면 지금 여기서 굉장히 당연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메인 작가 표정부터가 모바일 쿠폰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연애 경험 자체가 짧기 때문에 짧은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바일 쿠폰이 왜 떨어져야 되는지 표정을 아 왜 올라가야 되는지 표정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이에요. 아,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하신 분 있고 작가는 우리 편이다. 채팅창에 있는 분들과 제작진들이 워낙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리고 요새 꽃다발들이 뭐 유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요새 또 이제 꽃다발 진짜 이쁜 것들은 또 요새 왜 밥 먹고 뭐 왜 물건 사요? 다 찍어가지고 다 SNS에 올리잖아요. 네. 그런 용도로 봤을 때 꽃다발은 또 거기서 또 파괴력이 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뭐 남자지만 꽃다발을 들고 다닐 때 뭐 어떻게 하다 받게 됐을 때 네. 기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음흠. 들고 다니면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자, 형이 꽃다발 들고 다니는 상상했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자, 쿠폰 올릴까요? 네, 쿠폰 네. 올려야 돼요. 자, 이성에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은 꽃다발을 꺾고 모바일 쿠폰이 4강 진출했습니다. 자, 지금 심노자키 작가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 축구에서 패장의 표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 마지막 8강 대결. 네, 네 번째 대결. 수제 목도리 대 사탕 초콜릿입니다. 둘 다, 저도 아직 솔로 입장에서 둘 다 탐나긴 하네요. 전통의 있고. 선물이죠. 예, 추워지고 있고, 또 초콜릿 주고받는 날이 내일 모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참. 오늘 왜 이렇게 직물들이 많냐고. 이상해. 이 직물들이. 목도리까지 올라가면 나머지는 다 직물. 그리고 여기만 네. 이제 전자예요. 네. 예. 자. 목도리. 목도리 이거 뭐. 수제 목도리죠? 수제 목도리죠. 네. 이거 수제 목도리는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뭐야? 이게. 아, 뭐라 그래야 되지? 공산품만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프로가 야, 아니잖아요. 전 여친들 지금 뼈 때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안 만들어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와. 안 만들어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더 많았다. 안 만들어준 얘기네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프로가 아니죠. 예. 만들어준 것만으로 감사한데 막 풀려요. 이게 진짜로 메고 다니면 풀려요. 풀리는 것도 있고 네. 목이 좀 따가워요. 따가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 실이 좀 아파요. 폴리에스테르. 네. 여자친구 이제 겨우 내내 네.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걸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집에 가면 목이 쓸리고 네. 빨개져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막 집에 가자마자 그 바디크림을 발라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아토피란 말이에요. 아... 때밀이인 줄이라고 하신 분 있고 또 눈치 보여서 다른 목도리를 하고 나오기가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된다. 뜻밖의 공산품에게 패배한 여친의 목도리입니다. 자, 아토피 내 탓을 해라고 하신 분 왁스고 인성 보수 아 무슨 샤워 타월로 만들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자 목도리 찬성 의견. 네. 패딩 지퍼 끝까지 올리면 목까지 커버된다. 쉽게 분실되는데 공장 제품은 잃어버리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수제면 그게 불가능하다. 아, 잃어버렸을 때 타격이 또 있네요. 아, 그쵸. 진짜로. 그렇죠. 또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들어오면 실내는 따뜻하잖아요. 을에 풀어놓게 되는데 혹시라도 못 챙기면 큰일 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요. 집 밖을 안 나가는데 수제 목도리가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도 안 받아본 분. 네. 예, 상상으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왜 안 하고 다니냐고 물어보면 난감. 여친에게 잘 보이려다 패션 테러리스트 되기 딱 좀. 이게 뭐랄까 수제 목도리는 두꺼워요. 그렇죠. 되게 왜 그것은 이제 실 때문이겠죠. 엄청 두꺼워요. 그것도 있고 네. 보통 야심차게 네. 여름 지나서 이제 가을쯤에 네. 쇠타해주려고 네. 시도하다가 아 힘들어가지고 그게 목도리 목도리로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옷감은 굉장히 두툼한데. 네. 근데 그것도 아세요? 목도리로 가다가 목도리도 아예 안 되다 내거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거머. 내거머로 가면. 근데 내거머로 가면은 이게 그냥 이어버리면 되는데 굉장히 목에 꽉 조이던가 아니면 그냥 내거머라고 하기엔 너무 헐거워지거나 미묘한 게 돼버리거든요. 내거머. 여러분 내거머는 남자분들은 보통 스포츠 내거머만 합니다. 네. 예, 정말 똑딱이 단추로 네. 간단할 수 있는 것들하지 아, 내거머 털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그리고 이 재질이 두꺼우면 문제가 뭐냐면 피콜로 돼요. 네. 피콜로. 그렇죠. 나메크. 그렇죠. 나메크의 그 무거운 장비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터번이랄지. 아, 차라리 복면이 좋다고 하신 분이던데. 단점이 콸콸콸. 아, 초크슬램 당하는 기분이라고 하신 분인데. 다들 안 받아보신 분들이 많아요. 예. 아, 사실상 교수형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 아니에요. 올해는 마음이 속 보면 많아질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반대 의견 뭡니까? 목도리. 네, 체온 보호. 기능적으로 훌륭하고 모양이 투박하더라도 정성에 감동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아, 그렇죠. 감동만 보면은 사실 목도리가 여기서 원탑이죠. 아, 그러면 감동 받았어요. 받고 좋죠. 체온 보호되고. 아무리 뭐 스웨터였다가 목도리가 됐다가 내거머가 됐다고 해도 네. 십자수보다 한 단계 위 감동 아닙니까? 그럼요. 기뻐요. 네. 아, 급보장 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닙니다. 아, 웃기고 있네라고. 웃기고 있다뇨. 그렇습니다. 네. 자, 사탕 초콜릿. 네, 아, 뭐, 바로 찬성 의견 볼까요? 네. 네. 늘 가까운 곳에 두고 기념일을 추억하고 싶은데, 초콜릿은 유통기한이 있고, 냉동실에 넣어두기에는 방치한 느낌이 들어서, 먹으면 사라지는 음식 선물이 제일 최악. 네, 뭔가 이게 추억이 안 된다. 네. 이해 못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왜 나쁜 거냐고. 먹는 건 당연히 사라지는 거고. 왜 방치하냐고 하신 분 있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초콜릿 오래 먹는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먹으면 흡수라도 되지. 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심지어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목도리 먹을 수 있냐고. 내 살이 기억한다고 하고 하신 분 있고. 아, 목 캔디면 방치한다고. 아, 그렇죠. 건강에 좋은 사탕들은 오래 갑니다. 그렇죠. 몇 년 뒤에 발견하는 경우 많아요. 예. 자, 그리고요. 제일 사기 쉬워서. 약속 오다가 선물 준비 못해서 급하게 산 느낌 난다. 아. 요즘은 물론 편의점에도 아주 고급 초콜릿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뭐,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거사. 그것도. 그것도 공산품이야. 아, 저 아무 말도 안 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거 베트남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그것은 맛있었다였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네. 아, 저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한테 네. 그 초콜릿을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네. 네. 아, 굉장히 맛있었다고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공산품 이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슬픕니다. 예. 자, 반대 의견 뭐 있습니까? 후여친에게 달달한 사랑받는 느낌이 이런 거겠죠? 아, 근데 이제 안 받아본 분. 네. 근데 사탕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이 업그레이드가 좀 손쉽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선물 준비 못해서 급하게 산 느낌 난다. 이게 편의점에서 급히 공수한 느낌이 난다. 이것만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포장만 잘해도 굉장히 네, 정성이 포장 잘하고 좀 이제 초콜릿만 해주는 뭐 그런 가게들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진짜 맛있는 게 있었는데요. 뭐죠? 그냥 브랜드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뭐 어떻게 파냐면요. 프레첼에 초콜릿을 이렇게 끼얹은 건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먹는 거 월드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자, 목도리와 사탕 초콜릿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수제 목도리는 직접 만든 거고 네. 사탕 초콜릿은 뭐 직접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성 들인 기간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그쵸? 자, 박성호 기자의 눈은 목도리를 올리고 싶은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목이 많이 따가웠나 보네. 대한항 선생님 눈이 목도리를 갔구만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목도리 감동이 워낙 크니까. 네. 선감동 후 아토피. 저한테 이렇게 너무 솔직해지세요. 뭐가요? 어떤 게 더 받으면 별로예요? 초콜릿이죠. 초콜릿이 별로? 네. 초콜릿은 마트에 가면 네. 아, 다양한 게 있습니다 또 네. 그래요.
아니 목이 따가우셨다면서요. 채팅창에서 왜 겁내냐고. 네. 무엇을 겁내고 있냐고. 무엇을 겁내시는데요. 아니 왜 겁나지 않아요. 최근에 목도리라도 받으신 거예요? 예? 아닙니다. 자, 사탕 초콜릿은 제가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네. 공산품을 이기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통 초콜릿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그 중탕이라 그러죠. 네. 녹여서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초콜릿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고 보통은 기제품을 녹여서 다시 재구성하는 거에 가까운데 네. 목도리의 정성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사탕 초콜릿 올리죠. 역시 산업혁명이다라고 했는데 공산품이 이긴 것 같고. 자, 어쨌든 목도리는 그 정성이 더 부담스러운 것인데 네. 약간 정성으로만 비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분도 있네요. 솔직해지세요. 저요? 네. 아, 이게...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해서 네. 목도리를 올리고 싶었는데 네네. 그래도 정성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채팅창에 서구야 네가 안고 가라라고 지금 계속 폭탄을 누가 안고 갈 것인가. 네. 대량 생산이 짱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서구 전여친 능욕 특집이냐고 하신 분도 아 정말 아니에요. 어서 사탕 초콜릿을 올려버리죠. 그럴까요? 네. 자, 사탕 초콜릿이 올라갑니다. 또 내일 모레면 뭐 무슨 가래떡 그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시성을 맞추기 위해서 눈꼴 시려서 네. 사탕 초콜릿을 올리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싸우는 분들이 늘어나라는 마음으로. 자, 그러면 4강전 가볼까요? 네. 네. 이제 직물 바늘 더비. 그렇죠. 십자수 대 인형이 4강에서 만났습니다. 네. 패브릭 더비. 이 두 개 다 참 뭐랄까 연애 사후 공개됐을 때 그 치명도도 둘 다 세죠. 그렇죠. 네. 십자수를 폐기한 적 있나요? 십자수 받은 거를 받은 거요. 네, 네. 어떻게 폐기했습니까? 그냥 이제 쓰레기통에 보내버려. 아, 그냥 통째로? 네. 그냥 안 좋은 연애였어요. 막 이렇게 풀어서 버리진 않고. 네. 안 좋은 연애. 물류 배출을 똑바로 안 했네요. 아,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평화나라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싶은데 십자수가 팔리나요? 아, 그곳은 뭐든지 팔리는 곳이긴 합니다만. 공산품이면 팔린다고 인형 쪽에 손을 들어주면 있고요. 수제 십자수. 솔로들이 사간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평화나라에 올리면. 근데 진짜 이거는 그러면 정말 미약한 재활용의 용도까지 계산했을 때 네. 그나마 인형이 그나마 뭔가 활용도를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십자수는 우리의 기념일이랄지 네. 배성재 하트 이서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인형은 전 여친에게 받은 것을 현 여친이 있을 때 버젓이 집에 놔둔 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의식하지 못한 적이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네.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은근히 뭔가 어딘가에 둬버리면 그냥 장식품화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네. 저도 십자수는 예전에 받았던 게 어디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집에 그냥 일부라고 생각했던 인형 몇 개가 인형이라기보다 이제 그 인형 모습을 한 쿠션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뭐지? 뭐 아 친한 애 같은 경우는 거의 연애의 역사가 전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 그쵸. 친구의 자취방에 가면은 그냥 전 여친한테 받은 인형, 전전 여친한테 받은 인형 뭐 이런 식으로 인형이 그냥 이 친구가 모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놓여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방심하면 예. 연애의 역사가 박물관이 돼버립니다. 제가 받은 쿠션이 저희 형 방에 있는 걸 몇 개 본 적이 있네요. 기억을 해보니까. 왜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게 출처가 예전 여친에 받은 거였는데. 왜 가져가셨죠? 아, 그냥 저희 형은 제 방에 있거나 어디 있는 거든 뭐 여기 필요해 보이면 물고 갑니다. 본인 방에다가. 자, 십자수 대 인형 빅매치인데요. 네. 받았을 때 더 별로다. 별로다. 응. 별로다. 아. 이거 저희 한번 투표 한번 넣어 볼까요? 누구 투표? 저 3인의 투표. 3인 결정단. 경험치들이 다들 좀 날 죽이라.
아, 저는 십자수인 것 같습니다. 십자수요? 네. 저도 여기 너무 비등비등해서 십자수로 올리는 걸로 하죠. 십자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까 목도리 공산품과 비교한 타이밍 이후로 지금 굉장히 네. 활동량이 위축됐어요. 너무 타격받은 것 같은데? 너무 두들겨 맞았어요. 텐션이 확 떨어졌어요 지금. 네. 텐션 좀 올려주시고. 네. 채팅창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저희 압도적으로 십자수가 높아서 네. 부전승으로 올라온 강자답게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강 모바일 쿠폰 대 사탕 초콜릿. 아, 채팅창에 막 쏘고 슬슬 후한이 두려워지는 것 같다고. 웃는 게 웃는 게 아닌데요? 이게 전국의 목소리가 물려 퍼진다고요, 이게. 자, 정성이 부족한 아이템 더비. 모바일 쿠폰 대 뭐 편의점에서 샀다고 하죠. 네. 예, 편의점에서 오다가 길에서 산 것 같은 사탕 초콜릿. 길에서 산 것 같다. 마트 편의점 네. 아니면 이렇게 일요일에 또 길가에서 많이 팔겠죠. 네. 내일부터 팔라나? 딱 봐도 딱인 그거요. 예. 아, 그럼 무조건 사탕 초콜릿이. 그래요? 네. 그럼 모바일 쿠폰 띡 온 거보다 그게 더. 하긴 이제 또 이제 실제로 내 품에 안기는. 아, 근데 어떤 게 더 별로일까? 그게 이제 이소 기자 지금 방송에 몰입하고 있는 거 맞죠? 아, 저 진짜 몰입하고 있어요. 저 진짜 지금 저 진짜로 한번 몰입하고 있어요. 네. 둘 다 3만 원짜리다. 이제 모바일 쿠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이 두 개밖에 선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바일 쿠폰을 좀 더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요. 뭔가 이제 시의성을 딱 맞춰가지고 야근할 때 뭐 이거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은 거라 같은 커피라도 뭔가 필요한 타이밍에 끼워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탕 초콜릿 만약에 정말 편의점 마트 이런 데 파는 거 보면 포장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출근할 때 봤던 그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네. 모바일 쿠폰은 이게 뭔가 금방 까먹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네. 까먹으면 한 30일 지나면 이 알림이 옵니다. 네. 그때 받았던 거 아직 묵혀놓고 있다. 빨리 쓰든지 뭐 환급 받든지 아니면 연장하든지 막 이런 거 알려주는 것들을 계속 받게 되면 네. 아,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왔구나. 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예. 있겠지만 하지만 사탕 초콜릿은 받으면 꽤 금방 먹게 되지 않나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기념일에서의 이제 사탕 초콜릿 기획 상품들 보면요. 인형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십자수 빼고 여기 있는 거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돼요. 편의점에 또 여기서 시집도 파시는 거 아시죠? 그것도 막 몇 개 끼워져 있고 그래요. 바구니 안에. 거의 종합 바뀌시는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탕 초콜릿 올리고 싶다 이게 있죠? 그렇죠. 저도 어차피 우승이 네. 지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네. 뭐가 결승이 오든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네. 자, 특히 이게 사탕 초콜릿이 의심스러운 게 네. 11월 11일에 주고받는데 왠지 이게 뭐 한 다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사실 기분이 더 별로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로즈데이 때 꽤 11월 11일까지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자, 채팅창도 어우십이다. 빨리 진행하자고 하셨는데 사탕 초콜릿을 결승에 진출시키겠습니다. 자, 십자수와 사탕 초콜릿. 근데 이렇게 결승을 대놓고 보니까 네. 십자수는 그래도 일정 기간에 정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까지 막 기획 상품, 편의점 네. 마트 이렇게까지 접혀놓으니까 이걸 우승시켜버리고 싶어요. 수제 사탕 초콜릿이라고 해도 십자수보다는 아래급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수제? 수제 초콜릿은 근데 좀 귀여운 맛이 있어요. 되게 받으면 그 되게 예쁘지 않잖아요 모양이. 네. 그 초콜릿이 약간 용암 같은 느낌. 아니에요. 됐고요. 네. 자, 킹자수 무스를 물어가 하신 분 있고. 네. 네. 공산품 대 수제 십자수. 그때 만들었던 초콜릿 어떤 모양이었어요? 케이크 모양이었어요? 아니면 바게트 빵 같은? 제가 만든 거요? 네. 피자 모양이었습니다. 피자요? 예. 피자 모양으로 해서 견과류를 잔뜩 넣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초콜릿에 초콜릿만 있는 게 아니라 견과류가 잔뜩 있는 걸 제가 좋아해서. 네. 막 온갖 견과류를 다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네. 그래가지고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피자처럼 여덟 조각으로 잘라서 예. 피자 모양으로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호평받았어요. 예. 십자수대 목도리 대결이 성사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랬으면 만만했을 텐데 지금 약간 분야가 다르게 됐습니다. 네. 이게 만들어준 초콜릿이냐 아니면 그냥 급하게 사온 것이냐 좀 많이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수제다 뭔가 만들어준 것이다 정성이 들어갔다 하면 좀 십자수를 올리고 싶고요. 네. 이유는 먹으면 사라지니까. 왜냐면 십자수는 하지만 이게 남아있으면 후환이 될 수 있으니까. 후환이 있다. 그러니까 후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길에서 그냥 파는 거 급하게 아 맞다 오늘 기념일이었지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주세요 한 다음에 그대로 사온 그런 것이다 하면은 사탕 초콜릿을 우승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수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 그 십자수가 별로라서기보다는 이것이 부담스러운 정성이 오랫동안 흔적으로 남을까봐 네. 또 섞여있다는 걸 여러분 아, 잊지 말아주시고 사탕 초콜릿은 편의점에서 산 걸로 하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사탕 초콜릿을 그런가요? 우승으로. 네. 네. 자 어우실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사탕 초콜릿. 네. 네. 내일 모레 저주를 가득 담아서 네. 사탕 초콜릿을 우승시키겠습니다. 자, 아, 조작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11월 11일 겨냥해서 갑자기 피치를 올렸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사탕 초콜릿이 이제 정성 가득한 수제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 가루를 네. 열매를 따와서 분말을 갈아서 이것을 가공을 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서 내 애인에게 정말 유니크한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대개는 이제 길 가다가 사온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인스타에 초콜릿 올리 아 땡스타에 초콜릿 올리기만 해봐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래놓고 둘이 많이 받겠지? 하신 분 있습니다. 아 받으면 다 나눠 먹죠. 자 오늘의 우승은 사탕과 초콜릿이 됐고요. 박수 기자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오늘 공산품 파장을 일으켰는데 저는 그냥 선물만 그냥 정성만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 도시락을 엄청 만들어줬고요. 아, 그래요? 네. 왜 갑자기 어필을 하고 그래요? 왜 이상한 저도, 마무리 멘트가 왜 이래요? 저도 수제의 정성을 안 써본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주고받았어요. 더 싫어라고 웃고 있고요. 수습하려 들지 마라. 지저분하다고 하시면 있고. 하차하라고 또 오고 있어요. 왜요? 왜? 네. 아, 네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1위 축하드리고 저희가 베스타그램에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금요일 선곡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계속 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음 주는 매우 중요한 베스트 1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서구 기자가 섭외를 해온 네. 프로듀스 1077로 대체가 된 날입니다. 아, 서현숙 치어리더와 네. 응? 아, 그래?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토요일이라고. 아, 네네. 대본이 없는 거 하지 말아요. 아, 당연히 이건 드리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베스타그램에 소중한 의견 남겨주신 분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금요일 선곡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이소 기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소 기자 옵니다. 옵니다. 계속 들어. 자, 키메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9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야, 왜요? 이겼네. 어? 오, 7대 3. 7대 3? 어제랑 똑같은 스코어로 안가품을 해주네요. 월간은 너무 적어요. 좀 더 나오고 싶어요. 최초로 부산이 잠실에서 SK를 한국시리즈에 이기는 거죠?
되죠. 예. 2007년의 악몽이. 야구사에 거의 없는 1, 2차전 이긴 팀이 역수입당한. 그것도 원정에서 1, 2차전 이기고. 근데 이 미세먼지가 제주도까지 오더라고요. 미세먼지 요새 좀 심했죠. 아, 제주도가 미세먼지에 타격을 받는 거를 몰랐어. 일본도 있어요, 그런 거. 어제 밤부터 좀 미세먼지 느낌이 나는 게 어제 그 거기 올라갔어요. 그 서귀포 자연휴양림 가면 전망대가 있어서 네네. 그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이랑 이쪽 서귀포 쪽을 쫙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갔는데 바다가 안 보이는 거. 다른 말 그대로 뭐야 먼지. 도희 하나 더 먹을래? 그럴까요? 과자를 보죠? 맛있네. 먹을래? 저는 괜찮은데. 왜? 왜 이 팬의 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팀의 팬을 하게 됐냐고요? 지금 멘붕 온 것 같은데? 아, 이 팀의 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유 같은 거 있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여기 팬이어가지고. 오후. 정확히 말하면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이때는 동아출판사 밑에 있었고 동아출판사가 두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오비. 그리고 82년 이때는 오비가 우승을 해봐가지고 원년 팬들이 많았죠. 원년 우승팀? 박철순. 끝! 2차전을 이긴 팀이 보통 시리즈를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 게 1차전을 이긴 팀이 2차전도 이기면 당연히 확률 높고 그렇겠죠. 1차전을 져도 2차전을 이기면 분위기가 넘어오기 때문에 확률도 높고 1차전보다 2차전. 하지만 2007년에 두산이 그거를 처음으로 깼죠. 1, 2차전을 이기고 싹쓸이 당한. 아, 근데 역시 제주도는 커피 맛집을 잘 골라다니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민트가 네. 뷰도 좋지만 콩이 그 테라로사 콩이더라고요. 아하, 커피가 그래요? 맛있어요. 아. 처음에 이제 아 여기는 뷰만으로도 이미 커피는 맛없어서 적당히만 해야 되는데 커피가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 딱 보니까 저희는 테라로사 콩만 취급합니다. 뷰가 무슨 뷰였는데? 뷰? 섭지코지. 네, 섭지코지에 그냥 섭지코지의 그냥 완벽한 뷰. 네. 뷰 되게 좋고 사람이 얼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섭지코지는 사람이 많은데 네.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네. 쫄아서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네. 그 건물이 약간 미술관에 붙어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1층에 카페에서 그냥 커피를 다들 먹고 네. 2층은 이제 레스토랑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여기는 뭐 예약하고 가야 되겠지 아니면 뭐 너무 이제 뷰가 근사하니까 네. 사람이 많겠지 이러고 아예 2층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박서호 기자의 추천으로 딱 네. 2층을 올라가서 커피만 마셔도 되나요? 그랬더니 된다고. 저도 어머니 모임 따라가서 그냥 먹었는데 사람도 없고 너무 이뻐가지고. 어머니 모임? 어머니 모임을 왜 따라가요? 그냥 가끔 내려오면 이제 보자고 하는 느낌으로 운전을 제가 해서.
왁서 원물이냐고 물어보는데. 아, 그러면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부자 아닐까요, 제가? 오늘 얼굴에 불었으니까. 동쪽도 괜찮더라고요. 동쪽에서 묵었는데 성산 일출봉은 못 올라갔지만 하나 둘 셋 명진 전복은 맛있죠. 훌륭하더라. 별로 많이 안 기다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기다려. 기다리라 그러면 바닷가에서 사진 찍으면서 기다리면 돼. 우린 밤에 갔어 근데. 그래서 그냥 휴게실에 있었어. 그 앞에 그 하루방 귤 그거 구워주잖아. 귤 그거 먹고 무엇보다 풍림다방 커피를 2년 만에 먹을 수 있어서. 풍림다방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풍림다방은 송당동. 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중앙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동쪽에 치우친 중앙 쪽. 아, 그래요? 아. 공항과 성산일출봉 사이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나가면 세화바다가 있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풍림다방이 좋은 게 내륙이지만 오름이 되게 좋은 용눈이 오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오름이 되게 만만하면서 경치가 좋아. 거기 나 이번에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 근처에 있어, 풍림다방이. 아, 그래? 풍림다방에서 한잔하고 송당 초등학교가 있어. 그 초등학교가 되게 예쁘거든. 거기를 구경하고 이렇게 용눈이 오름에 딱 올라가면. 그래, 용눈이 올라가다가 터지는데. 꺼야겠다. 카페 이쁜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풍림다방에서 브레벨을 두 잔이나 마셔. 행복하. 다음에 가봐야겠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석권이 형 만나. 들어주셔서. 거기 계속 타세요? 석권이 형이 마침 우리가 가기 하루 전에 제주도에 내려와 있었어. 혼자? 응. 그분 제주도에 원래 혼자 살아요? 석권이 형이 미우새 찍으면 진짜 딱인데. 풍경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어, 그러네. 혼자 얘기가... 혼자 천평짜리 집에서. 아니 제주도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을만한. 어이 뭐 부지도 넓고. 할게요, 어? 어디? 제주도에? 아니.